저는 지금 행사를 하러 태국에 왔는데요. 방이 너무 커서 무서웠어요. 방이 카드키를 꽂고 문을 열었는데 처음에 어두웠거든요. 지금 제가 다 켜긴 했지만. 그리고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무서웠다는. 여러분, 우린 행사 때 봅시다. 안녕! 오늘의 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오늘은 좀 약간, 심플한 느낌이라고 하나요? 대학생 느낌이라고 하나요? 대학을 졸업은 아직 안 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와이셔츠 레이어드해서 스웨터랑 탈치마랑 장마까지 신었습니다. 안 맞나요? 하지만 정면샷을 빠뜨릴 수 없죠. 정면샷도 갑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에서 머리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오늘 저희 헤어쌤께서 첫사랑 느낌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묶었는데 첫사랑은 이쁜 네, 아무튼 첫사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 권은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행사 때 만나요. 안녕. 첫사랑? 응? 공항에서 한 팬분이 앨범에 사인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사인을 했는데 팬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잘안 나오긴 했어요. 제가 안한게 아니고요. 팬이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영상을 통해 해명 아닌 해명이라고 할수 있죠. 아무튼 제가 못한 거죠. 제가 팬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팬이 안 나왔어요. 그럼 안녕.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 왔는데, 나 태국 편의점은 처음이야. 대박. 너무 신기해. 여기 먹을 게 진짜 많이 팔아요, 여러분. 과자. 나는 뭘 사지? 졸려. 불닭볶음면도 팔아, 불닭볶음면. 자, 이게 추천받은 라면입니다. 저는 이거랑 이거랑 이 릴리키 아이스 시켰습니다. 예! 짜잔! 과연 맛은 어떨지? 근데 저희는 약간 복숭아를 왔는데 복숭아 시럽이네요? 네. 복숭아 맛이 조금 있어요. 살짝 씹혀요. 콩파이 먹어보시네요. 콩파이. 약간 스프, 콘스프 먹는 것 같아요. 겉파삭촉이. 안녕! 저는 드디어 헤어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대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 브이로그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녕! 오늘도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끝나고, 야시장에 갈 거예요. 질문 이제 이런 거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AI처럼.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일단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제가 태국에 오랜만에 와서 한껏 들떴습니다. 오늘 의상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의상은 이 레드, 강렬한 레드를 입었고요. 또 뮤직뱅크에서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태국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요. 아무것도 몰라
혹시 지금 소감은? 최악이에요, 최악. 갑시다, 이제. 나 머리에 쓸사람. 머리에 쓸사람. 지금 소감 어떠세요? 지금 너무 슬프고요. 오늘 행사 되게 즐겁게 내. 이거 지금 심판이 지금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 각 제대로 꼽으셨네요. 네. 공연을 하고 다음 날입니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돌아가지고 오늘은 길을 피할 수 있는 목화점을 왔고요. 일단 아침을 안 먹어서 가보죠. 엄청 궁전 같아.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일식집에 왔습니다. 왜 태국에 와서 일식집에 왔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분이 일식집 오자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고 올게요. 비주얼 운인이 금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울렛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이제 떠날 거예요, 한국으로. 지금 공항인데요. 일단 오랜만에 태국에 와서 팬분들도 만나고 공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드디어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 가서도 다시 열심히 달려봅시다, 여러분. 그럼 한국에서 만나요.